저희 오늘 두 가지 하기로 했어요. 먼저 해설 점검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야 이게? 자, 그래서 뭐가 많이 없어졌네. 얘들이 왜 지워졌지? 자, 그래서 뭘 배웠냐면 앞제비씨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앞제비씨. 이게 왜 없어졌지? 전치사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뭐뭐 없이가 뭡니까? Without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배운 것들을 잠깐 얘기하면, in, on, at, 뭐 여기 있는 without 이런 녀석들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이름씩. 예를 들어서 뭐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뭐 on the desk 할까요? on the desk, 뭐 at the beach 하지 뭐, at the beach, without socks. 여기에 있는 room, desk, beach, socks 전부 다 이름씨예요. 맞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렇게 합치니까 in the room 하면 무슨 뜻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아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he room은 그 방이기 때문에 무엇이지만 in the room 하면 무엇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식으로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on the desk 하면 무슨 뜻이에요? 책상 위에란 뜻이죠. 무엇 책상이었는데 오늘 붙이니까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뀌는 거예요. at the beach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마찬가지 어디가 되고 있고요. without socks는 뜻이 뭐예요? 양말 없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었었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 여섯 가지 질문이 뭔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그 다음 뭐죠? 어떻게, 뭐, 어떤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고 어떤은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왜. 양말 없이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어떻게 신발을 신고 다니니? 라고 물었을 때 양말 없이 신고 다닌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방법을 얘기하는 말이 되겠네요. 어떻게는 방법을 묻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이 전치사라는 것이 붙으면 원래는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네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뭐죠? 따라할까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양말 없이는 뭐였고, without socks고, 어떻게였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만들어 봤었어요. 누가 더? He가 were 한 거죠. them을 Every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Without socks. 그래서 without socks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만들었죠? 그렇죠. How did h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안에서라는 전치사도 배웠어요. 뭐였죠? Inside. 그거 같은 말은 in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집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고, inside the hous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글씨 보입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는 뭐였죠? at이었죠. 그래서 그 해변에서는 at the beach라는 본문의 표현이 있었고요. 어디 at the beach.
그 다음에 우리가 전치사로 배운 게 또 이게 있었어. without 도 전치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라는 전치사는 뭐였죠? because of 였죠. 그래서 이게 본문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전번에 이제 수업할 때 뭐 his smelly shoes 이런 걸 먼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했었어요. 전치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his smelly shoes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때문에가 뭐겠어요? 그것들 때문에 because of them 그것들 다시 말해 무엇?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이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죠. 그래서 because of them을 만든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은 무엇이었는데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봤죠? 누가다? He가 lost 한 거죠. He lost what? His friends. Why?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래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가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라는 뜻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그는 친구들을 왜 잃어버렸니? 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중요한 거는 하다시 앞에 to가 붙은 경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뭐 이런 거 앞에 붙일까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to가 붙어 있고 여기도 to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I go to school은 무슨 뜻이에요? I go to school은? 오케이. 그래서 to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school은 학교라는 이름치니까 이 to를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전치사라고 했어요. 전치사. 지금까지 배웠던. 근데 I want to go there 하면 내가 뭐 한다? to go there. 자, go there는 거기에 가다죠. 그렇죠? 거기에 가다인데 그럼 go의 뜻이 가다니까 당연히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붙어있는 to는 이 두, 얘들 둘이 생긴 게 똑같지만 하는 일이 전혀 관계가 없는 애라는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몇 가지 뜻이 된다 했죠? 그렇죠. 여기 보이는 to go there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가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그렇죠. 가기 위하여 이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왜?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원하니?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죠. 또 세 번째 뜻 오케이. 얘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어떤? 거기에 가기 위한. 네 번째? 거기에 가서. 다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다시 앞에 to가 붙이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또 달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는 뭐였더라? to win the contest. 자, 우승하다입니다. 그럼 뭐가 붙어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는 뭐예요? win the contest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to를 붙이면 그때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I want to win the contest 의 뜻은 나는 원한다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뭐뭐 하는 것.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너는 원하니 이런 말을 만들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는 너는 무엇을 원하니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want? 그렇죠. What do you want?가 만들어지는 거죠. What do you want? 너는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I want to win the contest. 나는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네,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의 뜻은? 그렇죠.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 가고 똑같이 생긴 to win the contest인데 다른 뜻으로 어울리죠. 여기에서는. 그럼 그 대회에서 우승해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질 거고? 그렇죠. 너는 왜 행복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as you happy? 뭐라고요? Why were you happy? Why was you happy가 아니고 뭐? Where was you happy가 아니고 where were you happy입니까? 자 여기에 you랑 원래 어울리는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원래 I랑 같이 쓰는 건 I am happy인데 I am happy 하면 현재 행복하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행복했었다 하려고 그러면 am의 비동사 am의 과거형인 뭘 써줘야 돼요? 그렇지. 그럼 여기도 똑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were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are의 과거형이죠. 이런 것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네. 뜻은 뭐예요? 이것은 그 대회를 이기기 위한 비결이다. 그렇죠. secret이 비결, 비밀이란 뜻이고요. 이번에 to win the contest는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이라는 무슨 시가 됐다? 어떤 비결? 비결은 비결인데 어떤 비결? to win the contest 하기 위한 비결이고요. 자 선생님이 이런 끊어읽기 표시라고 하는데 끊어읽기 표시는 이런 표시하고 이런 표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런 표시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거나 또는 누가 뭐뭐 한다 했으면 여기서 끊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네 이런 식으로 끊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시는 어떨 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로 갔다? 뒤로 가 있다. 됐습니까? 우리말에는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 그래서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가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secret 뒤에서 앞으로 끊어줍니다. 우리말과 순서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의 뜻은? 그렇죠. 그 대회를 이기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왜 너는 최선을 다했니?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질 거다? 왜 너는 최선을 다했니?가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자 위에 문장 볼까요? 자 누가 다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why? You try your best. 뭐라고요? Okay. 내가 최선을 다했었다가 뭐예요? I tried my best였죠. 이게 누가 다입니다. 내가 노력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죠. Okay.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Why did you try your best? 네, 뜻이 왜 너는 최선을 다했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였어요? 그렇죠. To win the contest. 대회를 우승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난 그게 좋아. I like it. 난 그게 좋아. I like it. 그럼 그것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을 한번 넣어볼게요. 나는 해변으로 가는 것을 좋아해. I like 그 해변으로 가다가 뭐예요? Go to the beach.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가다니까 가는 것 만들어주고 싶으면 go to the beach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 Go. 지금까지 그거 배웠어요. 그 해변으로 가다는 go to the beach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해변으로 가다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다에 다자를 떼버리고 가는 것 하고 싶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이런 의미로 바뀝니까? 오케이. 그래, 나는 해변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 I like to go to the bea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해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말로 묻겠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겠다? What do you like?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like? 했더니 투를 꼭 붙여야지 가다가 가는 것이 될 수가 있단 말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자전거 탄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리에다가 해변으로 가기 위하여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난 해변으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난 자전거를 탄다. I like the bike. 해변으로 가기 위하여 To go to the beach. 오케이. 똑같은 to go to the beach인데 아까는 해변으로 가는 것 됐고요. To go to the beach가 해변으로 가는 것 됐고요. 똑같은 to go to the beach인데 여기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해변으로 가기 위하여가 되고 있죠. 해변으로 가기 위하여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너는 자전거 왜 타니가 되겠죠? 자전거 왜 타니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너 자전거 왜 타니? Why do you ride a bike? 했더니 I ride a bike. 난 자전거 탄다. To go to the beach. 가기 위하여.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고요.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오케이. 버스는 버스인데 어떤 버스? 해변으로 가기 위한 버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슨 버스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bus is this? What bus is this? 했더니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 무슨 색깔? What color? 그렇죠? 색깔이 궁금할 땐 무슨 색깔이라고 우리말로 묻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무슨 색깔? What color? 무슨 책?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영화? What movie? 무슨 버스? What bus? What이 어떤 시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I am excited to go to the beach. I'm excited to go to the beach. 똑같은 to go to the beach가 이번에 어떤 뜻이 어울려요? 나는 신난다. 그 해변을 가서 그 해변으로 가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지금 보이는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러면 그 해변으로 가서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너는 왜 신이 나니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너는 왜 신나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Why are you excited? 의 뜻이 뭐다? 왜 너는 신나니? 네,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are you excited? 했더니? I'm excited to go to the beach. 해변으로 가게 되어서 왜 신난다? To go to the beach 해서 똑같은 to go to the beach인데 문장마다 뜻이 달라지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 한번 밀렸기 때문에 할 게 좀 많지요. 어? 어디 갔어? 있구나. 잠깐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Last week. Last week. 팀과 오케이, 그래서 가장 냄새나는 신발 경연대회는 특별하죠? 좀 특별한 것 앞에는 뭘 붙여야 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the smelliest shoes contest. 가장 냄새나는 신발 경연대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가 이 신발들을 엄청 냄새 나려고 냄새나게 하려고 이 문장 가볼까요? I tried my best to make it. 자, 이 표현은 가까이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러 개야. 스펠링? THESE. 그래서 이건 THESE라고 읽으면 돼.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THIS죠. 근데 여러 개니까 뭐라고요? These shoes smell super bad. 라고 he가 said 했죠.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이 부분이 이 신발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했듯이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인데 이렇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가 이렇듯이죠.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 Why did you try your best? 결국은 됐습니까?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ore them everywhere. 그리고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그다음에 또 자 선생님이 어디다가 표시할 건데 여기랑 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어. 얘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 앞제비씨 됐습니까? 무엇 양말 어떻게 양말 없이 무엇이죠? 무엇? 그 집? 근데 얘가 붙어 있으니까 어디? 집 안에서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무엇? 해변? 어디? 해변에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stepped in dog
되니까. 그래서 개똥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그가 그는 밟았니? 그렇죠. 그가 무엇을 밟았니? 아이고야.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What did he step i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dog poop. He stepped in dog poop.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s happy. I was happy니까?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그렇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o win the contest 했듯이 네 가지 중에서 썼듯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그래서 그는 왜 행복했었니? 라는 우리말 표현이겠죠? 걔를 영어로 하면 왜 그는 행복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왜? 오케이. 그래서 그는 왜 행복했니? Why was he happy? 오케이. 그가 지금 왜 행복한지 묻고 싶으면 Is he happy? 근데 과거에 왜 행복했는지 물어야 되니까 is의 과거형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도 계속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he asked his friends because of Okay, 그래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왜? 그랬더니 그의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이러고 있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왜 그는 잃어버렸니? 왜 친구들을 이런 말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He lose Okay 누가다 그가 잃어버렸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키다니까 Why did he lose his friend? 이렇게 묻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 라고 물어봤더니 But he lost his friend because of smelly shoes. His smell issue. 이런 거 빼먹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말하기 시험 뭐 무난하게 잘 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시험진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